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산하지 말라 얘기하셨다. 나도 그거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얘기하셨고, 다만 지금전을 통하여 그때가 갔다고 가까이 왔음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를 통하여서 가까이 와서 확인할 뿐이지, 그 날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날짜만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날짜만 바라고 기도만 할 뿐이라. 전도를 해야 되고 주의 일을 실수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노략질에 가는 거예요. 그 노략질에 있는 도구가 뭐냐, 2017년까지 계리집 갖고 할 거예요. 왜 2017년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 베리칠이 666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잖아요. 성경에 666은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666은 있죠. 666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 나와 있어요. 666인데 베리칠이 666은 아닌 거야. 아시겠죠? 이 666을 잘 이 본문에, 그때 이 본문에 쓰여질 당시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AD 95년, 이제 96년에 도미시안 황제가 죽습니다. 아니 죽어서 바뀝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게 가장 그 핍박이 심했을 때, 요때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성도들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잡혀가면 죽잖아요. 네, 죽어도 순교하더라도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황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확신히 해두고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베리칩,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베리칩하고 너무 사이가 멀지만 베리칩을 666이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은 해석이, 해석 아시겠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의하면 666은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한 표식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옥과 이제 지옥의 숫자인 666을 인을 쳐버리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베리칩 아니에요. 베리칩 우상 숭배하고 뭔 관련이냐 이 말이에요. 베리칩 우상 숭배하고 무슨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관련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절대 우리는 미혹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올해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올 초에는 명령과 선포, 장작권 막 얘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자고 했더니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우상숭배 아예 하지 말자고 아예 일주일 동안 착깅해서 말씀하고, 네? 목사님 요즘에 그냥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아들아, 왜 우상숭배를 아빠가 그렇게 강조했냐 하느냐. 이것이 사람이 지옥 가는 지름길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들한테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칩이 뭡니까? 베리칩은 RFID가 드러난 간단한 조그만 칩이에요. 쌀 한 톨을 만한 칩인데 이 칩을 몸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스캔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읽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RFID라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평소 때는 작용이 없다가 그냥 뭔가 되면은 반응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마켓이나 한인마트 이런 데 가게 되면 택을 하고 있죠. 택 아시겠죠? 택. 그러니까 계산할 때 두 종류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짧은 초록색 프린트, 빨간색 프린트 가면서 그 바코드에 돈이 얼마라고 이 회사 제품하고 다 나와요. 그 정보가. 그리고 저 정보를 읽어가지고 바코드로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택으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옷은 그냥 지나가. 옷 같은 경우는 택과 많이 있죠. 옷은 그냥 그 앞에 쑥 지나가 버리면 그게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맞춰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택과 뭐냐면 RFID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그만 이런 거 돼야 되죠. 물론 숫자를 눌러서도 되지만 요만한 거 노인들은 여기다 목걸이 차고 다니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렇게 다. 그거 뭐냐, 그게 RFID가 들어가 있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면은 신호가 읽혀서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보를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송수신 장치가 RFID인데 이 RFID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조그만 쌀알 털을 만한 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너무 크면 사람의 몸에다가 부착하기 힘드니까 사람 속에다가 부착하고 하면은 만약에 이 지갑에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 지갑 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대충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몸에 쓰면 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이 손 있잖아요. 손 이 엄지와 중지의 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딱 크기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도 집어넣기도 팔뚝에다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개인 신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 신상이. 개인 신상이 들어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치매 환자다. 그러면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찾기가 경찰이 할머니 어디 사세요? 몰라. 이러면 뭐 신분증이라도 목걸이라도 차고 뭐 이런 편하고 차고 갔으면 괜찮은데 안 차고 갔으면 이 할머니는 이제 미화되는 거예요. 이제 광고 붙여가지고 이 할머니 주인 찾습니다. 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그런 칩 같은 게 있으면 안에가 들어있으면 갖고 다니면 놓고 다니니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안에 집어넣고 다니면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다니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베이비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넣고 다니면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아! 화성시 방송동 107-5번지 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나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 당이 떨어지면은 힘 없어 쓰러집니다. 그럼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빨리 알아가지고 사람을 살리려면 그런 어떤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인데 이 베리칩을 미국에서 캐나다는 이미 시행했고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에서 2010년도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뇨병 환자, 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의 의료용으로 이것을 활용하자라고 건강보험개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를 통일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울 대표자, 지도자가,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베리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읽어가지고 결국에 지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이럴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리칩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비용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이걸 다 집어넣으려면은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가서 잡아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 많은 비용은 누가 댈 거예요? 예?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특별한 사람이 돈 많이 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근데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거 베리칩을 시행한다고 발의를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HR 3200 법안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되냐면 2013년 3월 달에 미국의 그 상원 하원을 모여가지고 이걸 통해서 통과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유럽연합 대통령이 11월 달에 유럽연합 대통령이 그가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종말론자들이 전부 거기를 바라봤어요. 이 미국에서 이게 시행이 되니까 이것을 이용할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것을 이용해서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반 롬푸이라는 초대 상임 의장은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툭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또 바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럼 미국에 왜 흘러가냐면 미국에서 시행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연합은 합쳐지질 않아. 왜냐하면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달라가지고 안 돼요. 자, 언어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근데 미국에는 영어 하나로서 피부가 달라도 그 통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예상하는 오바마가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느냐. 미국부터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방법으로 뭘 쓴다? 베리칩을 쓴 것이다. 왜? 2010년도에 그 법안을 발의하니까 틀림없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아주 시한부 종말을 난리를 달았어. 그 법안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 LA 등대교의 이 암흑의 목사를 비롯 수많은 사람이 이제 베리칩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 보고니까 이거 받지 말아야겠다. 그랬어요. 발의해서 얼마 난리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2013년 3월 달에 이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2013년 3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될까요? 될게요? 안 될게요? 모르시죠? 나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줄 알거든, 성도들이. 근데 모르더라고, 보니까. 저희야 뭐, 이게 항상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닌데. 이게 통과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2013년 3월 23일 날 통과가 된 법안에는 이 3200 발의된 법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바꾼,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에는 클래스 2 기기라는, 클래스 2라는 것은 모바일에 삽입 가능한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있었으나 3200 법안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조항이 없는 3590번과 그 다음에 4872번 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체내에 의료용으로 쓰는 목적입니다. 의료용으로 쓰는 이런 베리칩 같은 체내에 삽입 가능한 송수신 장치의 기계를 쓴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작년 3월달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봐라 미국 2013년에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고 2014년부터는 강제로 이것을 2014년부터는 그걸 안 받으면 벌금을 물리고 2017년이 되면 강제로 이걸 한다. 이것은 3200 법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200 법안이 통과됐다고 안 됐다고요? 통과가 안 되버렸어요. 그럼 기계를 삽입하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나들어 다니니까 검증도 안 해보고 전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봐라!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럼 올해까지도 지금 정신없는 사람은 이거 통과도 안 됐는데 이 베리칩이 지금 통과가 돼서 2014년에 이제는 벌금 물고 2017년에 강제로 한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잡아줬어요. 미국의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미국 사람들은 베리칩이 뭔지 알던 건데요. 그런 법안도 통과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그 많은 흑인 뭐 이런 못 사는 사람들 다 누가 언제 이거 돈 비싼 장비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인터넷에 정보를 그렇게 올리니까 그걸 쭉 알고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리칩이 666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리칩하고 우상숭배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첫 번째 이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666표는 짐승의 표예요. 그죠?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상 숭배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섯 번에 걸쳐서 666에 관한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나와요. 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나오고 이 짐승의 경비하는 자에게 표를 준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은 두 번째입니다. 14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은 지옥이죠. 결국에 육류로 표를 받은 것은 지옥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 때부터 이미 다 있었던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대
제국,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신격화하시고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대신에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지옥을 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적극성한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의 이마에 이미 찍히는 것이 666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그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15장 넘어갑니다. 또 15장 2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는지라는 거예요. 자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얼마나 투명한지 유리바다처럼 되어 있어요. 오시게. 그러니까 가서 유리인 줄 알고 가는데 얼마나 투명한지 유리가 아니라 물인데 유리처럼 보이는 거 아시겠죠? 그 유리바다, 천국에 가면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가에 바다가 근처로 집들이 다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뒤편으로 가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에 사람들이 섰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거기 가서 지금 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우상 숭배했으나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진짜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것이 맞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치는 거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여기도 관계해요.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2절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악한 나중에요. 66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다 이런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가문이 망해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16장 2절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시겠죠? 질병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병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도 회개하면 나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갈까요? 19장 19절로 20절 어떤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집어던지는가 볼까요? 자 19절로 20절 2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여기는 거짓 선자 나오죠. 그러니까 해석이 나 나와버렸어. 아까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 아시겠죠? 이 거짓 선지자 좀 이따 얘기하고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더라. 그러니까 전부 이게 그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된 사람들 보니까 우상이 경배하는 것과 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우상 숭배에 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지옥에 불과 그 다음에 미혹하는 이 둘이 상체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은 사람도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20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건데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니까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왕노릇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하는 사람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여기도 우상 숭배 아니한 것과 이 표하고 밀착한 관련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모든 말은 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게 전혀 없어요. 결국에 그건 무엇입니까? 666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사탄이 자신의 소유라고 666표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표를. 자기 이름을 찍어버린 거예요. 꼭 우리가 14장, 요한계시 10장 1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린 양 시온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 호박이 144, 거기다가 호박이 천을 하면 14만 4천이요. 신구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그 어린 시온 양 앞에 서 있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근데 이마에 보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예수스라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스라는 숫자가 몇이라고요? 888이라는. 예수 믿지 않은 우상 숭배한다는 뭐예요? 666이라는 게 영적으로 찍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666이라는 것을 배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 그리스도가 무슨 세계 단일 정부가 이거 그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베리침으로 넣어서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야. 어느 가난한 사람이 돈 주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이 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 북한은 어떻게 하게 안 돼요. 저 아프리카는 누가 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세계를 지배할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이 종교적으로 교황이 종교 통합을 이룰 가능성은 17장 18장에 나와있으면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는 절대 나오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도 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2015년 5월달에 드디어 드디어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좀 더 늦은 사람은 2017년에 강제로 찍는 그 기간이 후 3년 만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지금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베리칩과 우상숭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베리칩은 의료용으로 사람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찾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은 이제 공상 만화를 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쓰느냐? 이 베리칩은 유전자 정보가 들었대요. 뭐가 들었어요? 신상 정보가 아니라 유전자 정보가 들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인공위성처럼 위에서 무슨 전파를 딱 보내면은 그 유전자 정보가 변형이 돼가지고 내 뇌를 바꿔가지고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아멘 그걸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상 만화를 써요. 그런데 그것을 100% 믿습니다. 유전자 정보 없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치매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전 그러면 빼버리지고. 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면 끝나지. 아니 이거 넣었다고 지옥 가고 이거 빼면 천국 가고 천국과 지옥이 비일지만은 왔다 갔다 합니까? 날마다 연습을 해봐야지. 넣은 건 아니 지옥이래. 아이고 천국이래. 아이고 지옥.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속는다는 거예요. 왜? 한번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666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666을 베리칩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말에 쏙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다. 구원의 작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오릴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숭배했던 걸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숭배했던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계속 예수 믿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우상을 버려야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물건이 이것이 우상 숭배와 무슨 관련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 있고 거기다가 유전자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 사탄이 조종한 데 움직인다나. 베리칩 갖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해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표는 어디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 했죠. 원문에 보면 오른손과 이마 위에다가 표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표식을. 여기다 세기가나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카라그마라는 이 표라는 의미는 여기에다가
돼지 어떤 날짜를 도장을 꽉 찍듯이 파란색 도장 찍듯이 그 표시를 한다는 말이 아시겠죠? 예, 표시를 한다는 말이 거기다 물건을 침을 집어넣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 숭배한 자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면 로마에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어떤 그 특권의 표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마찬가지로 이 표를 받으면 이제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666표가 제거되고 888이라는 예수님의 표가 찍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 속이나 집어넣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건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랬죠. 그럼 베리칩이라는 말이 666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 없더라고.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내가 베리칩이라는 단어를 영어에도 다 숫자가 있습니다. A는 6, 이래서 B는 12, C는 18, 이런 식으로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내가 V-E-I-R-I-C-H-I-P를 베리칩을 가지고 숫자를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몇이 나온 줄 아세요? 에? 588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588. 666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리치. 그 이름의 수라면서요. 그 짐승의 이름의 수, 그거 이름의 수라면서요. 그 베리치도, 베리치를 하면 666이 나와야지. 근데 아무도 베리치 추종자는 그게 생각 안 해. 그거 생각도 안 해. 베리치 666, 그 이름의 숫자를 해봐요, 그러면. 그럼 세어봐야지. 근데 세어본 사람 없어. 588이 588. 588은 666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영어 아라비아 숫자도 숫자를 해봐도 666이 아닌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냐 거기를 맹종하다시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베리치는 666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넘어갑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베리칩이 666이 아닌 것은 우상숭배와 베리칩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원의 잣대는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리칩은 그 숫자를 합쳐서 666이 나와야 되는데 베리칩 588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리칩은 우상숭배의 식별표시, 식별표지인 것이지 물건, 넣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16절을 봅니다. 16절.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는 누구예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누가 표를 받게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전부 미혹하는 건데, 왜 거짓 선지자냐면은, 목사들 중에 꽉 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지자하고 똑같다는 걸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산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이면, 이 창세기, 아니, 뭐, 창세기. 요한계시 2장, 3장, 7개 보면 전부 이세벨 거짓 선지자 나오죠? 다 교회에서 활동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목사들이 전도사가 미혹한다니까요? 홍해경 전도사, 서상한 목사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일을 다 지금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사인 중에 나온 게 아니라 목사들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 선지자냐. 자 보세요. 11절 봐봐요. 내가 보면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생김새가 누구를 닮았어요? 어린 양을 닮았죠. 그런데 14장 1절 보세요. 누가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13장 11절에 어린 양